네팔렘의 어머니인 악마 릴리트의 분노로 인해 성역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뒤 그녀는 남편인 이나리우스에 의해 성역에서 추방되고 이후 이나리우스는 세계석을 조율해 네팔렘의 힘이 점점 약해지도록 만든 뒤 성역에서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네팔렘들은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자손들이 현재 평범한 인간이 될 때쯤 진실이었던 모든 사건들은 전설로 바뀌고 신화로 정착하였는데요. 그렇게 천사들과 악마들의 존재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인류는 성역에서 살아가며 자신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글과 예술, 과학과 마법, 신앙 등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점점 발전해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과학과 마법에 대한 지식들이 빠르게 발전되어 갑니다. 성역의 동쪽 대륙에는 케잔이라는 제국이 건설되었는데요. 케잔에서는 모든 형태의 마법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마법의 형태에 따라 수많은 마법단이 설립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마법단은 비제레이, 에네아드, 아무이트입니다. 각각의 마법단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을 전파하고 마법사들을 양성했는데요. 마법단의 힘은 점점 커져 나라의 통치에도 관여할 정도로 큰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 결과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극의 시작은 제레하라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레하라쉬는 비제레이 마법단의 마법사로 마법단들 간의 싸움에서 그의 부모와 여동생이 살해되었는데요. 이 비극으로 인해 슬픔과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동료 마법사들이 이때까지 실패했던 성역이 아닌 다른 세계의 존재를 소환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환한 존재는 단순한 영혼이 아닌 불타는 지옥의 악마였던 것이죠. 제레하라 씨는 자신이 소환한 악마가 위험할 것임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마법으로 구속한 뒤 비제레이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비제레이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악마를 소환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유지한 뒤 단지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에 성공했다는 발표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실험이 초래할 모든 잘못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비제레이 내부에서는 한 악마를 제어할 수 있다면 다른 악마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점점 더 많은 불타는 지옥의 악마들을 성역으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마들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마법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 소환을 하였지만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져 지옥의 악마들을 노예로 만들고 케잔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제레이의 이러한 행동들은 소환된 악마들이 다시 불타는 지옥으로 돌아가 인간과 성역에 대한 이야기가 대악마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대악마 삼형제인 바알, 메피스토, 디아블로는 비제레이에 소환되어 성역에 다녀온 악마들의 말을 듣고 성역과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인간 안에 네팔렘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 군대를 만들면 드높은 천상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악마들은 인간들의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락시키기 위해 성역으로 나와 삼위일체단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공포의 군주 디아블로는 결의의 신 디알론으로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는 사랑의 신 메피스로 파괴의 군주 바알은 창조의 신 발라로 자신들의 실제 모습과는 정반대인 신이 되어 결의, 사랑, 창조를 모토로 메피스토의 아들 루시온을 교주로 내세우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삼위일체단을 추종하는 자들은 케잔에 대사원을 세우고 자신들이 섬기는 세 명의 신을 위한 세계의 탑을 만들어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악마 숭배의식이 행해지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삼위일체단의 빠른 성장은 그때까지 케잔의 대중을 지배하고 있던 마법사 단체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 정도로 생각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인간들이 대악마들의 거짓된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죠. 한편 자신의 연인인 릴리트를 성역에서 추방한 뒤
성역의 황무지로 사라졌던 이나리우스는 성역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인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마주쳤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그러던 중 성역의 대악마 삼형제가 만든 종교인 삼위일체단이라는 교단을 알게 되었고 드높은 천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또다시 끝이 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직감한 이나리우스는 삼위일체단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예언자로 나와 협력, 관용, 합이라는 교리를 기초로 하여 빛의 대성당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영향력을 퍼뜨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악마 삼형제가 이끄는 삼위일체단과 이나리우스가 이끄는 빛의 대성당의 추종자로 나눠지게 되었고 두 교단의 추종자들은 교리 전파, 사원 건축, 기념비 제작 등 무서운 신경전을 벌이며 힘을 쌓아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종교 간의 갈등으로만 보였던 신경전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한 인간 청년에 의해 천사와 악마의 전쟁으로 커지게 됩니다.